손 없는 날의 비밀.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는 드노 의사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 다음 주 수요일에 포장이사 하려고 하는데요. 네, 손님. 그날은 손 없는 날이라서 좀 비싼데 괜찮으실까요? 손 없는 날이요? 그게 뭔데요? 여러분, 손 없는 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손 아니고요. 이 손도 아닙니다. 그럼 손 없는 날에서 손은 뭘까요? 드노가 알려드립니다. 손 없는 날에서 손은 귀신을 말합니다. 귀신 중에는 좋은 귀신도 있다고 하지만 손은 사람을 괴롭히는 나쁜 귀신이라고 합니다. 손은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요. 아무 곳이나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나름 규칙적인 귀신이라고 합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죠. 옛날 사람들은 이 손이 움직이는 날짜와 방향을 분석해 책으로 남겼는데요. 이 책에 따르면 손은 음력 1일, 11일 같이 마지막이 1로 끝나는 날 동쪽을 시작으로 2일에는 남동쪽, 3일에는 남쪽, 4일에는 남서쪽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매일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9일째가 되면 손은 다시 출발 지점인 동쪽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귀신도 열심히 일했으면 쉬어야죠. 그래서 끝자리가 9와 0인 날에는 손이 쉰다고 합니다. 어디서 쉬냐고요? 9로 끝나는 날에는 하늘에서, 0으로 끝나는 날에는 땅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들을 손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 5일 근무하는데 귀신들은 죽어서도 8일이나 계속 일한다니 마음이 좋지만은 않네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걸 믿어? 저기요, 손 무시했다가 큰 코 다쳤다는 썰이 얼마나 많은데요. 신라와 백제의 최후의 일전 황산벌 전투에서 개백장군이 진 이유도 바로 손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부하 장수는 장군, 적이 있는 방향에 손이 있으니 돌아가서 싸워야 합니다 라고 충언했지만 개백장군은 이 말을 무시하고 정면으로 싸웠고 신라에게 대패를 당했죠. 또 신라시대에 박찬이라는 관리가 있었는데 아버지 제사에 가다가 입은 옷이랑 돈을 전부 도적에게 털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묘법스님은 손이 있는 날 동쪽으로 갔으니 손에게 혼난 게지 라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요즘에도 손 없는 날을 골라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개업식이나 결혼식 날짜를 잡을 때에도 손 없는 날을 챙기기도 하죠. 괜히 마음 찜찜하게 뭘 하는 것보다 웃돈 좀 얹어주더라도 손 없는 날에 하는 게 낫다는 건데요. 여러분은 손 없는 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미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켜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Do you know?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